거실에서 아들 사진을 보면서 울기 시작하는 수진 씨. 아들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? 한 달 전으로 되돌아가 봅니다. 한 달 전. 오붓하게 거실에서 TV를 보는 부부. 은퇴 후 오롯이 아내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장수 씨입니다. 아무 걱정 없는 이 집안의 애물단지 아들 창원 씨. 엄마에게 계속 신호를 보내는데요. 다녀오겠습니다. 야, 너는 뭐 하는데 이렇게 싸돌아다녀? 아, 그 사업자 누구 좀 만나려고요. 아이, 그 뭐 매번 방어하는 사업 그만 접고 장가나 가. 아이, 장가를 가려고 해도 반듯한 직업이 있어야지 누가 시집이라도 오죠. 아, 장가만 가면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며느리만 데리고 와. 아빠, 이번에 진짜 한방이 있다니까요. 아, 또 쓸데없는 소리 하지 그만해. 직장도 없이 안 되는 사업에 집착하는 아들. 아들, 아이, 밥 먹고 가. 됐어요. 인생의 한방을 노리며 사는 아들. 하지만 그런 모습이 한심한 아빠 장수 씨. 다음 날 오후. 아, 그래. 거의 백수나 다름없는 철없는 아들 창원 씨. 그런 아들이 보기에도 안타까운 수진 씨. 아, 그래요? 아이고. 그때 창원 씨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. 여보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 행복은행입니다. 아, 됐어요. 아, 참. 이번에 대출 금리가 저렴해서 네? 이용해 보시라고 연락 드렸습니다. 잠깐만요. 우와, 보고 계세요? 네? 대출이라는 말에 휴가 쫑긋해진 창원 씨. 제가 그 대출 받은 게 좀 많아서 그런데요. 그래도 대출이 가능할까요? 혹시 얼마가 필요하실까요? 한 10억 정도 필요한데. 지금 신용등급을 빨리 올리시려면 대출금의 10%인 1억을 예치금으로 선입금하셔야 합니다. 입금 가능하세요? 입금을 하라고요? 그럼 이거 뭐야 이거?